나는 이곳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.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머리도 다 뽑아버릴 거야. 누구든지 나한테 들리면 똥침 놓을 거야. 근데 말이야,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날마다 일요일날만 내 몸이 사라지는 거야. 요새 뭐 상해 캠핑가 어디 갔다 왔다 그랬는데, 아, 애들이 상해 애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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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, 어떤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고, 애들이 좀 이상해졌어. 옳지, 오늘은 내가 교회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 구덩이에 푹 빠지게. 옳지, 마침 여기 삽이 있구나. 이 삽에다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. 이 정도면 충분해.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겠지? 어? 예배 끝났나? 나왔다. 어? 저건 누구야? 어? 순이다. 순이가 언제 또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? 대빵 무섭다.
교회 문 앞에 똥을 싸놔가지고 아이들이 똥을 밟아서 교회 똥 냄새가 충만했어. 도대체 오늘은 또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을 때리고 놀려주고 도대체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지?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? 성령의 불이다! 아!
욕심을 부렸어. 그래서 난 두통이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산다고 그랬더니 왜 날라오라 그러는 거야? 어로우나 카냐마, 두통이 마음속에서 나가! 안 나! 내가 왜 나가? 난 두통이를 죽일 거야. 그리고 지옥에 끌고 갈 거야. 안 돼! 두통이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. 너 이제부터 두통이에 대해서 나가! 안 나가! 내가 왜 나가?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갈까요? 예수 이름을 나오느니 어로우나 카냐마, 욕심나게 나가! 안 나가니까 아무리 자꾸만 나가라고 해. 나가! 성령의 불이다! 안 나가, 안 나가. 예수님을 피다! 아이고, 구덩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. 아, 나가야 되겠다. 너 옆에서 뭐가 나왔어요? 욕심나기야. 그러나 하나만 나간 거야. 아직 많아. 알 수 있어. 자, 이제 누워. 성령의 불이다. 예수님의 피다. 성령의 불. 두통이를 날마다 공부 못하게 하고 게임만 하게 하고 날마다 스마트폰 지옥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할 거야. 교회도 못 다니게 할 거야.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고 대비고 신경질 부리게 할 거야. 집세도 안 하게 할 거야. 밤에는 날마다 게임하게 하고 학교에 가면 날마다 장난자게 할 거야.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지옥으로 있어가지고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될게 할 거야. 안 돼. 두통이에게서 나가. 난 절대로 못 나가. 두통이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. 나가! 성령의 불이 나. 예수님의 피다. 더 이상 두통이 마음속에 살 수가 없구나. 그만 가잖아, 그만 가자. 지금 뭐가 또 나왔어요? 개인막이야. 신난다, 신난다. 아직 더 많이 나왔어.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지? 네, 믿을 거예요. 아, 저도 예수님 믿고 이제 나쁜 마귀로 다 쫓아버리고 싶어요. 자, 기도하자. 성령의 불이다. 악하지 마. 몰라지나요? 그 동이 마음속에 살면서 날마다 신경질 부리고 싸우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말대답하고 그리고 이 못된 마귀 도로나 카미신 나와 나와 성령의 불이다. 불 빨리 가. 나와 나와. 이번엔 좀 세네. 세니까 안 나오네. 빨리 나와. 날마다 동생을 데리고 엄마한테 대들고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싸움질을 하게 해. 나가! 나가. 내가 왜 나가? 내가 여기로 들어왔는데. 언제 들어왔어? 얘가 5살 때 들어왔지. 그래서 아직까지 잘 살았는데 왜 네가 나가라 말아야? 안 돼. 두통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. 예수 이름으로 나오느니 폭력해요, 싸움해요, 나가! 정말, 내가 나가나 보자. 나가! 성령의 불이다! 성령의 불! 아구나. 더 이상 두통의 마음속에 살 수가 없구나. 할 수 없다.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구나.
지금도 뭐가 나갔어요? 싸움의 영이야. 아주 그동안에 맨날 싸움만 하고 신경질만 부렸는데 지금은 화가 안 나요. 그럼 마귀가 도망가면 화날 일이 없어지는 거야. 자, 다시 뒤로 누워. 성령의 뿌리다. 악한 영 나와. 악한 영 나와. 이제까지 고통의 마음속에 살면서 게으른 물이 되하고 아침에 이빨도 안 닦게 하고 매일 게으른 맘 부리게 하던 게으름의 영 나와. 그것도 뭐야? 왜 그러지요? 나는 고통의 마음속에 살고 있던 게으름의 영, 게으름의 영이야. 아, 겁나 무섭다. 야, 진짜 무섭게 생겼다. 아니 뭐야? 아, 어디로 왔지? 아, 저기 뒤로 내려가야 되겠다.
일어나봐. 선생님,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졌어요.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난 것 같아요. 물러났어요. 봐봐, 내가 시키면 되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잖아. 선생님, 예수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. 선생님, 이제 내 마음속에 마귀가 더 이상 안 들어. 들어올 수도 있지. 들어오면 어때요?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.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면 믿음의 무장을 하면 마귀는 들어오지 못해. 하지만 교회 안 다니고 또 죄를 지으면 저 마귀는 다시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. 안 돼요. 나 교회 잘 다닐 거예요. 정말이야? 네. 약속할 수 있어? 예. 약속할 수 있어요. 담배가.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약속할 수 있어? 예, 약속할 수 있어요. 좋아,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. 기도하자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.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섬기겠어요.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.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어요.